이렇게 발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이 정상인지 아닌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울에 사는 여성 100명의 발 모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신발로 인한 발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족적 검사를 하면 발의 형태와 굳은 살로 발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발가락과 발 가운데 부분에 굳은 살이 많은 발입니다. 발바닥 전체가 찍힌 것은 평발입니다. 이것은 엄지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무지외반증입니다. 100명의 족적검사를 분석한 결과 굳은 살 84명, 평발 9명, 무지외반증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경향을 본 이런 검사에서도 실제로 무지외반증과 동시에 발에 압력이 많이 증가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는 아직은 뭐 굳은 살이나 이런 어떤 아픔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의외로 무지외반증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의 정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발의 아치 구조입니다. 아치 모양이 변형된 경우 발의 기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발은 발바닥과 뒤꿈치만 바닥에 닿고 가운데 부분은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발은 이 아치 구조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발의 근육이나 근막에 부담이 가서 오래 서 있거나 걷는 데 고통을 느낍니다. 평발과 반대로 아치가 너무 높은 것이 오목발 또는 까치발입니다. 신발이 다른 부분에 따라 자신이 평발인지 오목발인지의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신발 뒤축의 바깥쪽이 닳는 것이 정상이라면 평발은 걸을 때 중심이 발바닥 안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안쪽이 닳고 오목발은 앞쪽 가운데가 닳는다고 합니다. 아치가 높으면은 중간에 발 중간에가 중간에 가해져야 될 힘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발 바닥을 보면 이쪽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닳아 있습니다. 신발 바닥을 보면은 또 신발 안쪽을 보면은 바닥도 그렇지만은 신발 안쪽을 보면 그 발가락보다 좀 윗부분이 많이 닳아갖고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바닥 앞부분에 심한 통증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오목발은 신경근육계통의 질환이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 수술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발이 아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치를 조금 낮게 해주려고 엄지발가락 이 뼈를 조금 떼가지고 좀 끊어서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약간 들어주면 바닥이 좀 덜 눌리는 거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오목발이라고 해서 다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발에 깔창을 까는 것으로 대부분 해결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발 상태에 맞는 깔창을 깔고 신발 크기는 한 치수 큰 것으로 신는 것이 좋습니다. 오목발보다 흔한 발 질환이 엄지발가락이 뒤틀리는 무지외반증인데요. 이 환자는 30년 동안 폭이 좁고 굽이 높은 구두를 신어왔다고 합니다. 발가락이 이게 전체가 이렇게 좀 걸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요. 조금만 걸어도 이제 이런 데가 너무 아프고 저쪽 이런 데가 너무 아프면서 발가락까지 아주 이렇게 막 남의 발같이 뚱뚱 부르는 거 터져나가는 거지 너무 애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고 그냥 견디냈습니다. 이거의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고 이게 많이 휘게 되면 이게 다섯 발가락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발가락들을 쭉 밀어서 작은 발가락들을 망가뜨리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무릎 관절이라든가 또는 아주 오래되면은 장기적으로는 허리에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의 경우 두 번째 발가락에까지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척추도 S라인에서 일자로 변형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 수술을 결정했는데요. 무지외반증은 많으면 전체 인구의 10%가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발로 인한 변형이 원인인 경우도 많아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지외반증이 심할 경우에는 뼈를 끊고 인대를 늘려 튀어나온 뼈와 발가락을 반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발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는 발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용인으로서의 발은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표현을 하는 것은 물론 감정적인 것은 우리가 상체에서 얼굴과 상체로 표현을 하는데 발끝에서 나오는 그 테크닉은 곧 무용수의 라인과 그 선과 또 그 파워풀한 에너지와 그런 것을 발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용수들이 늘 트레이닝을 하는 게 토우워크이에요. 무용수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발을 이용해서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합니다. 회의실에서 뭔가 진지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테이블 밑에 발은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건 아닌데요. 회의 빨리 끝내죠. 혹시 발은 테이블 위에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잘하는 것 같아요. 발을 가만두지를 못하는 성격인 것 같고 그거는 성격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격이 좀 급한 편이에요. 급한 편이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발이 먼저 나간다 그랬었거든요.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아닐까. 정자세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불편해요. 솔직히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 불편하니까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좀 상반신 움직이기는 회의 중이라 힘들고 그래서 하반신을 많이 움직이는 편이긴 한데 내가 뭐 얘기할 시간, 내가 얘기할 기회가 아니거나 뭐 계속 들어야 될 때는 조금 지루할 때는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Oh, do you feel the breeze from the subway? Isn't it delicious? 또한 발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해 왔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걸음걸이는 이성을 매료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이처럼 발은 감정과 태도, 욕망을 전달하는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의 모양이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물마다 발의 생김새가 아주 다른데요. 흥미로운 것은 코끼리의 발이 지구상 생명체 중 가장 거대한 평발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의 발은 그 어떤 동물과도 다르게 유일한 형태입니다.
바로 엄지발가락 때문이죠.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침팬지나 고릴라의 엄지발가락은 다른 발가락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손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엄지발가락은 떨어져 있지 않고 다른 발가락들과 나란히 앞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래 그 영장류의 그 손가락 발가락이 어퍼저블 돼 있는 걸 뭘 이렇게 잡기 위해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발은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밀어내는 프로파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걸으실 때 잘 보면은 맨 처음에 스탠스가 발바닥 뒤꿈치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갈 때 엄지발가락 뒷부로 이렇게 밀어야 되죠. 엄지발가락이 앞을 향하게 된 이유는 걸을 때 체중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이 미는 힘으로 다음 걸음을 옮길 수 있으려면 엄지발가락이 앞을 향하게 진화해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엄지가 한순간에 인간 같은 경우는 모든 체중에 실리는 게 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랑우탄이나 침판지 그런 유인원 같은 경우는 엄지에 실리는 게 아니고 다분히 발 전체에 실리면서 특히 발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되면서 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인간과는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직립보행을 하면서 엄지발가락이 차츰 앞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척추 라인도 S자로 변화돼 왔습니다. 직립보행을 하지 않으면 척추가 S자 모형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목 부위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네 발로 걷는 동물들도 그 구비를 형성을 하지만 허리 있는 부분은 네 발로 걷게 되면 전혀 형성할 수가 없는 부위죠. 이런 진화의 과정은 태아에서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됩니다. 3주 정도 된 태아를 보면 엄지발가락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태아의 척추는 C자형으로 구부러져 있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발가락이 모아지고 서서히 S자 척추가 완성됩니다. 엄지발가락 외에도 발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발은 발가락뼈, 발허리뼈 등 모두 2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키스톤 역할을 하는 발목뼈입니다. 키스톤은 아치형 다리를 쌓을 때 균형을 잡아주는 쐐기형 돌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 발에서 발목뼈는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엄지발가락과 S라인 척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직립보행을 하는 토끼 박스버니의 척추는 어떤 모양일까요? 조금 황당한 질문인가요? 그런데 만화 캐릭터에 척추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애니마투스라는 전시회를 가진 설치 미술가 이형구 씨입니다. 박스버니 캐릭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제가 제 작품 시리즈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작품입니다. 토끼는 네 발 짐승인데 사람처럼 진입을 해서 걷거나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재밌어가지고 그걸 정말 사람처럼 뛰게끔 하려면 어떻게 토끼뼈를 변형을 시켜야 될까 그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척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영구 씨는 동물과 인간의 척추 구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의 만화 주인공 벅스버니는 인간과 같은 S라인 척추를 갖게 됐습니다.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기는 분 그냥 성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강 둔치에서 열린 워킹 페스티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르듯이 제각각 다른 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모양은 평발, 오목발 등 발의 아치 형태로 구분하기도 하고 발가락의 길이로 모양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엄지발가락보다 둘째 발가락이 길면 그리스인형, 발가락 길이가 고르면 네모형, 둘째 발가락보다 엄지발가락이 길면 이집트인형으로 불립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스페인과 일본의 경우 이집트인형이 가장 많았고 우리나라는 네모형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발 모양을 보다 자세하게 나눈 연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발 너비, 발목 굵기, 엄지 형태 등을 기준으로 오리발형, 새발형, 거북이발형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남성의 경우 각각의 형태가 고르게 분포해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오리발형이 제일 많고 새발형, 다람쥐발형, 거북이발형 순서입니다. 또한 한국인 전 연령대에 걸쳐 발 크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7년과 2004년을 비교한 결과 남성의 경우 9세 미만에서 4cm, 20대에서는 0.7cm가 커졌습니다. 여성의 경우 9세 미만이 3cm 정도, 나머지 연령대는 0.3cm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발의 모양도 다르지만 걸음걸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분석하는 한 연구실. 이곳에서는 보행 속도와 걸을 때 관절의 각도 등을 분석해 재활공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남성의 정상적인 보행을 분석하면 1분에 117걸음을 걷고 속도는 1초에 1.54m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은 세 박자로 진행됩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그 다음 발바닥이 닿은 뒤 발가락에 체중을 실어 밀고 나가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죠. 이때 발이 받는 하중은 자기 몸무게의 3배 정도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발과 평발은 하중을 받는 위치도 다릅니다. 정상적인 발의 경우에는 보행의 1단계인 발 뒤꿈치가 닿을 때 가장 큰 압력이 실립니다. 그런데 평발의 경우 발가락이 차고 나가기 직전에 가장 큰 압력이 실립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특이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걸음걸이로 사람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연구 중인 보이드 박사입니다. 친한 사람의 경우에는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다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So one way we do it is to look at the optical flow or the motion from a person moving. We look at the shape that comes out of that optical flow. That shape will change with the timing pattern because the gait changes with the timing pattern. And so if we look at the timing of the shape changes, we can
we can see the individuals from that those variations. 그렇다면 사람의 걸음걸이가 어떻게 시각적인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보행 패턴은 키와 몸무게, 발의 모양과 정상 여부, 뼈 길이와 밀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사람 인식에 활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걸을 때 움직이는 근육은 밝게,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어둡게 표시하면 일정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속 동작으로 분석하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Most recently, I'm interested in turning those timing patterns that we've found in gaits from biometrics into sound patterns that we can hear. So rather than just use biometric analysis to identify individuals, we want to create a sound that someone can hear so they can hear how they're walking, so they can hear those timing relationships in their walking pattern. And the reason we want to do that, the reason we think it'll be useful, is so that people who are trying to change the way they walk, perhaps to recover from an injury. 사실 보행 패턴은 지문이나 홍채처럼 사람마다 고유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보행 패턴을 결정짓는 요인이 동일한 경우 비슷한 유형으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행 인식 시스템은 활용 범위가 많습니다.